프랑스는 1950년대 드골 대통령의 외교정책 기조인 골리즘이 지금의 올랑드 대통령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골리즘은 아시다시피 프랑스 우파입니다. 미테랑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이 골리즘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미테랑의 외교정책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미테랑은 프랑스 안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실주의적인 골리즘을 수용했습니다. 오늘 2호 여사께서 방북의 길에 나섭니다. 햇빛 정책의 전도사로서 꽉 막힌 남북관계를 뚫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상징을 안고 떠나십니다.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과 6.15 선언, 14 합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우리 국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합의는 어느 정권이 편의에 따라 선택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안보 이익과 남북 통일을 위해서 남북 양쪽이 지켜나가야 할 원칙이고, 그래서 우리 여사의 방문을 새로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의 밑거름으로 삼기를 촉구합니다. 지난 OECD 발표에 의하면 한국 최저임금 이하 임금 노동자가 14.7%, 7명 중에 1명이 최저임금 밑돌고 있는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20개국 중 최하위입니다. 법정 최저임금 5,580원을 미달하는 시급이 233만 명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2년 반 양극화된 우리 사회의 상처에 소금만 뿌린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롯데 재벌의 권력 상징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재벌 감세 정책, 이런 재벌에게 감세 정책 해왔습니다. 부동산 경기 부양만을 근거옥주처럼 떠받쳤습니다. 청년 실업자가 116만 명이고, 이 청년 실업의 부채를 포함한 가계부채는 1,100조를 훌쩍 넘었습니다. 전월세 평균 물가가 2.9배 상승하고 또 사교육비는 2.6배 올랐습니다. 서민가계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담뱃값 인상을 또 했습니다. 여기에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너무 동떨어집니다. 너무 반역적입니다. 국민들이 이제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경제민주화 시즌2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 일변도의 경제 기조에서 벗어나서 서민 가계의 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 이것은 그냥 원칙입니다. 이걸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구조적 위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처방전, 경제 민주화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베 정권 학자와 정치인들도 이 막말과 뻔뻔한 행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학생도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안보 법제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무리를 일으킨 보좌관까지 아베 정권은 옹호하면서 유임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고 할 말이 없습니다. 아베 정권 국제사회의 비판과 자국민들의 양심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것은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올바른 역사인식은 일본이 과거사에서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으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광복 70년입니다. 일본 패전 70년을 맞이한 이때 발표될 아베 담화는 기존의 무라야마 고도 담화를 계승하고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저희는 북토종단 저 남도에서 분단의 임진각까지 이번 70년을 걸을
걷고 달릴 예정입니다. 아베가 이것을 꼭 똑똑히 보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 정병성 최고위원께서 나오신 것 같으신데 그것은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당이 환영하고 또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또 꽉 막힌 낙동강의 돌파구를 열어주시기를 기대한다는 차원에서 이희호 여사 환송 행사에 당을 대표해서 통영이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셨다 이 말씀을 참고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오영식 최고위원의 바람이겠습니다. 저희 당의 박상천 상임 고문의 명복을 빕니다. 올해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이효 여사께서 오늘 방북의 길에 오릅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효 여사의 방북을 계기로 경색된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 이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 평화의 기운이 싹트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제 발행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교체는 늦은 감이 있으나 마땅한 인사라고 하겠습니다. 전방의 총체적 부실에 모습을 보여주었던 메르스 대처에 대한 책임을 이제라도 물은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인사를 통해서 메르스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이번 메르스 사태의 총체적 문제점 또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일어난 롯데가의 소유권 분쟁은 우리나라 재벌그룹의 후진적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계열사 간의 순환 출자는 물론이고 0.05%의 쥐꼬리만한 지분율로 경영의 전권을 휘두른 신격호 회장과 2% 남짓한 지분으로 경영권 싸움을 하고 있는 두 아들의 집안 싸움으로 국민들은 참으로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롯데는 국민연금이 1조 5천억 원이 넘게 투자한 국민 기업입니다. 국내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과 국내 주주들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이고 폐쇄적인 롯데의 경영권 지배 구조로 주주의 권리를 내세우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렇지만 대주주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개인 투자자를 비롯 대표하여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이자 베일에 쌓여있는 롯데홀딩스의 정보를 요구하고 롯데그룹 경영권의 투명화를 담보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소위 노동개혁, 노동자들의 해고 여건을 완화하는 등 노동자들에게 고통만을 전가시키고자 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행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어려움과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작 이러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경제계와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 롯데 사태를 계기로
우리 재벌 그룹의 폐해가 국민과 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지를 저희는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러하기에 정부와 여당은 노동 개혁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진정 재벌 개혁을 포함한 경제 구조 전반의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롯데의 경영권 분쟁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KT가 임원에게 임원에서 사원까지 직급별 맞춤 부채, 일명 열정 부채를 제작해서 전사에 배포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 KT의 열정 부채는 임원, 부장, 지점장, 팀장, 직원용 등 임원을 왕에 비유하고 실적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데 충성심을 강조하고 실적을 압박하는 이러한 후진적 기업 문화의 단면을 드러내는 황당한 행태라는 것이 대다수의 반응입니다. KT 측에서는 각 직급별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재미있는 디자인과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열정부채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임원은 지체 높으신 임금님으로 그려져 직원들 등골 빼먹자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열정페이가 사회적 문제가 됐던 이유는 노동자를 존중의 대상이 아닌 그야말로 착취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굴지의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KT마저 임원을 왕으로 표현하고 하면 된다는 식으로 직원들을 몰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구태의연한 발상이자 이러한 기업 문화와 기업의 인식을 보면 우리 기업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롯데 사태로 촉발된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한 전면적 개혁의 사회적 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추미애 최고위원 발언을 듣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마치 중고령 노동자를 해고를 쉽게 하면 청년 일자리가 잘 만들어질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40조를 국가 내 쌓아놓는 재벌 대기업이 어떻게 하면 총 투자를 늘릴 수 있는지 그것을 모색하고 견인해내는 것이 정부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고 총 투자가 늘지 않으면 절대 고용이 늘지 않고 청년 고용도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정부의 책임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재벌 대기업은 근대화 과정에서 국민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었으나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재벌 대기업은 더 이상 국민 경제에 낙수 효과를 주는 선순환 동력이 아닌 악순환의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재벌 이익이 국민 경제와 상생하지 못함으로써 재벌 대기업은 막대한 성과를 내매도 불구하고 국민 경제는 빚만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롯데그룹 사태에서 보듯이 총수 일가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재벌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 구조는 국민 경제의 디딤돌이 아닌 것입니다. 재계 5순위 롯데그룹 자산규모 93조, 연매출 83조, 협력업체 포함 임직원 18만 명을 고용한 굴지의 재벌 대기업임에도 국내 계열사 81개 중 고작 8개만 상장할 정도로 밀폐식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격호 등 친인척 지분 겨우 2.3%에 불과함에도 416개에 달하는 순환 출자를 통해서 총수의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황제식 경영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노동시장과 재벌개혁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야 합니다. 재벌 소수가 대기업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오너의 허락 없이 민주적 노사관계가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수십 년간 국민 혜택을 받아온 재벌 대기업이 열악한 중소기업보다 앞장서서 청년 실업 해소, 비정규직 고용 안정, 하청기업에 대한 적정 이윤 보장 등 국민 경제 활성화와 이익의 사회환원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재벌개혁은 재벌대기업의 발목을 잡거나 악으로 규정해서 또 다른 사회갈등을 야기하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재벌을 보다 건강한 체질로 바꿔서 더 이상 악순환의 브레콜이 아닌 국민경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용덕 최고위원께서 임도부를 앞서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대표님을 중심으로 우파가 아무도 없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휴가 마치고 나오셔서 두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하나는 8월 14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신 것과 또 하나 노동개혁을 서둘러야 된다. 마치 휴가기간 중에 노동개혁만 연구하고 나오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8월 14일 임시공휴일에 대한 기대효과를 각종 언론 또 정부 쪽에서 많이 너무 높게 잡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반드시 기대효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죠. 근데 경제는 심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노동자들의 지갑을 열지 않고 이런 임시공휴일 지정이라든가 이러한 대책들에 대한 효과가 과연 되겠습니까?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전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노동개혁을 곧 청년 일자리와 결부시켜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건 노동개혁이 청년 일자리와 무관하다는 걸 아시면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노동개혁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억지를 쓰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노동 부분 잘 모르십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매우 가깝게 그동안 7번을 독대했던 사람입니다. 한국노총 위원장을 하고 또 그 이후에도 그래서 7번을 단둘이 독대를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노동 부분에 대해서 번번이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많이 끄덕이셨고 많이 적고 했지만 노동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 주변에 노동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우려를 했었습니다. 근데 재작년 문희상 비대위원장님과 함께 청와대를 들어갔을 때 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 뭡니까 하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가 심리라고 했듯이 바로 노사 문제는 노사의 화합과 안정이라는 이런 분위기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로기준법이나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은 노사 자유를 원칙으로 노사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입니다. 그래서 그때 청와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노사 자율 이 판을 만들어야 되고 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중앙노사 관계가 없습니다. IMD나 WEF에서도 세계 142개국 중에 140위 정도로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별 노사관계 외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앙노사관계를 만들어서 그들이 상생과 화합의 관계로 만들어 가려면 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거리를 줘야 되고 그 재원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크게 기억났다는 듯이 크게 고개를 끄덕이셨지 않습니까? 고용보험법 개정입니다. 고용보험은 국민 세금이 아니라 기업이 50%, 노동자가 50%를 낸 돈입니다. 왜 냈겠습니까? 그것은 중앙노사, 기업과 노동조합이 청년 일자리, 지금 대통령께서 그렇게 고민하시는 청년 일자리, 실업 문제, 직업 훈련 문제, 인적 자원 개발, 그 다음에 일자리 재배치 문제, 공통의 노동 교육 문제 등등 이러한 일들을 하려고 돈을 노사 공동 50%씩 내는 겁니다. 거기에는 정부는 단 한 푼도 내고 있지 않으면서 정부가 연간 재원 7조 6천억 원, 재작년 기준이죠. 그걸 정부가 다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청년 일자리 100번 얘기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노동 잘 모르시죠? 측근에 누구를 두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노동개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취업규칙 완화, 해고 완화, 임금 피크제, 이게 경제성장과 청년 일자리와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임금 피크제를 최초로 도입해서 그러한 탁상 공론이었지만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면서 시행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금융권에서 최초로 시행했지만 그 결과는 전혀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다시 한번 지금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재인 대표가 말씀드렸던 소득 주도형 경제 성장, 이거 우리 현장 조합원들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수 진작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꾀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야 가릴 거 없이 노사 정부 가릴 거 없이 정말 어떤 것이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여러 방면에서 처음부터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노동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 허구입니다.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아무런 결과물도 산출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억지입니다. 다시 경제성장을 처음부터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